제가 원래 이제 양쪽 위아래로 복시 증상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수술하고 돌아왔고 다행히 수술 너무 잘 돼서 지금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격투기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격투기를 시합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들이 저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동현이 형 하는 걸 정말 많이 모니터링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형만큼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 형만큼 하려면은 만약에 방송으로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상관없어요. 사실 챔피언이랑 1위 선수가 아니라면 지금 오르테가가 제일 좋고 왜냐면 오르테가가 제일 위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랭킹 2위인데 챔피언과 1위가 안 된다면 당연히 2위랑 하고 싶은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좋아요. 이길 자신은 자신 있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이길 자신 없습니다. 사실 이길 너무 할 수 없죠. 지금 저는 내 자신이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시합장에 가서 올테가와 저랑 기적 과장님이랑 같은 공간에 2시간 이상 있었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2시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화장실을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와서 때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쇼다 뭐다 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희는 일방적인 피해자인 거고요. 사실 그 전에 뭐 내가 이제 도발을 했다면 뭐 그런 게 뭐 잘못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UFC 선수가 또 세계 랭킹 2위 선수가 일반인을 때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뭐 이제는 더 이상 설득을 안 하려고 제가 이만큼 얘기했으면 됐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좀 포기했죠. 내 친구 뭐 세상을 뺨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고 싶다면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격투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도발이나 뭐 이렇게 좀 놀리는 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런 스토리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시도를 좀 해본 거고 근데 이제는 안 하려고 뭐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타이틀전도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굳이 내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승자 자리를 뭐 억지로 얻고 이럴 필요는 없고 저는 원래 되게 내성적이었고 소심했고 학교에서 뭐 좀 싸움하면 항상 많이 맞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중학교 들어와서도 저 혼자 짜장면도 전화로 주문을 못할 정도로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 엄마랑 자매님과 좀 답답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합기도 도전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시합을 한 번 두 번 나가게 되고 성적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제 눈 상태는 이제 거의 다 나아가고 있고 약 한 3주 정도 있으면 스파링도 시작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져야지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게 되면 그때 아마 제 시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분들보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겁나지 않을까요?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스포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고 제 꿈도 그만큼 간절하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안으로 타이틀 기대될까요? 네, 그럼요. 2년까지 너무 길고요. 1년 안에 타이틀에 도전하는 모습, 타이틀을 가져오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